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의 모든 사연을 받아 재현하는 순나무숲의 MC 명다인입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파팅, 술자리, 전공 공부 등 많은 것이 있지만 대학교 하면 팀플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현해봤습니다. 순나무숲 1화 주제는 바로 팀플입니다. 팀플에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번에는 견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전과생의 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인 1조로 발표하는 전공 강의에서 겪었던 황당한 팀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견제가 좀 심한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럼 이거 쓰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과생인데 그 조가 구성되고 보니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본과생이더라고요. 그래서 3명은 서로 친한 상태였지만 네, 이번에 저 작업치료학과에서 전과한 오예찬이라고 합니다. 어? 작업치료학과요? 어, 네, 그쪽 또 작업치료학과 아세요? 왁왁왁! 왁왁왁! 저는 MBTI가 E였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세 명은 딘지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었기에 이번 팀플은 성공적이겠구나 싶었죠. 근데 아까 30ml 말씀하셨... 시간이 늦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전과학과는 그 전 학과와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NaCl 30ml 넣으면 되는 거 맞지? 3대1 비율? DW랑? 30ml DW 이거 여기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세 명은 저를 피하더라고요. 아까 10ml 아 20ml? 아 뭐라고 했지? 아 진짜 물어봐도 말해주지도 않고 저를 피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전과생이 그렇게 견제되었던 걸까요? 뭐 결국 시험 내용은 뭐 어찌저찌 해서 잘 제출은 했는데 결국 3명은 또 딘지에 올라갔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 팀플 점수는 비록 낮았지만 수업 가산점이랑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뭐 전체 성적은 좋게 받았습니다. 딘지 리스트가 원래 이렇게 치사하고 견제가 심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방인이었던 제가 멍청해서 문제였던 걸까요? 주인공분께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대학교는 팀플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팀플하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순나무숲은 곧 2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